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 위주로 제가 그 간략히 좀 몇 가지만 브리핑을 드리고 우리 또 언론 쪽에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거나 또 뭐 꼭 행정국이 아니더라도 뭐 또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시정 업무도 또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미리 좀 배포해드린 자료부터 우선 잠깐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그 금년 하반기에 이제 아시겠지만 9월 23일 예정으로 하반기 조직 개편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절차는 이제 다 진행을 해서 조례 안건은 다 이제 지난번 의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이번 조직 개편은 사실 조직 개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민선 7기 이제 2년차를 맞아서 북권 쪽에 그 보건 기능 강화를 위해서 이제 보건소에 북부 보건과를 한 개 과를 증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신도시에 이제 구례동 인구가 지금 7만 명이 좀 못 잡니다. 그래서 7만 명에 육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구례동을 마산동과 구례동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거기서 두 개 동으로 해서 마산동 신설하는 안이 조직 개편안에 이제 전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부족했던 인력 보강을 통한 팀 증설이 실제 이제 보건소 보고 북부 보건과하고 마산동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이제 팀을 빼면은 실제 이제 늘어나는 팀은 약 15개 팀이 순수하게 늘어나겠고요. 마산동과 보건소를 합치면 21개 팀이 이렇게 증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과 중에 이제 명칭 변경을 두 개 과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와 교통개선과 또 이것이 이제 좀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 교통개선과를 대중교통과로 명칭을 바꾸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업무를 이제 주 업무로 이렇게 하는 걸로 과 명칭을 바꾸는 걸로 했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인재개발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개발과가 외부에서 비춰지기는 저희 공무원들이 이제 교육을 가면 인재교육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공무원 교육원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농업 분야의 과가 아니라 어떤 그 우수 인력 양성하는 이런 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인재개발과를 농업진흥과로 이렇게 과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아래 이제 정원은 이번에 93명을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이제 그 신규 93명 임용 후보자에 대해서 현재 지금 면접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요. 오늘까지 이제 면접 시험이 끝나면은 아마 이달 중순쯤에 그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지면은 요 사람들이 93명이 몽땅 이제 9월 23일에 부서 배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그 한강 철책이 있고 저희는 해강안이라 그러는데 또 저쪽에 서해 쪽에 대명리 쪽에 또 철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책이 양쪽으로 있는데 그 해강안 철책 철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강안 철책을 왜 행정국장이 설명하나 또 의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 민선 7기 들어오면서 그 접경지역 업무하고 평화 업무를 연계시켜서 그 부서를 평화 교류 업무와 접경지 업무를 행정과 내에 그 기구를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 이 부분도 같이 그 접경지역 업무의 일환으로 해서 같이 저희 행정과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이렇게 비춰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한강 쪽은 전누리 포구부터 김포 대교까지를 전체를 걷어내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꽃 염화 지역 쪽에는 이제 초지대교부터 이제 인천 경계, 안암도 유수지 있는 인천 경계까지를 이제 전체 5.8km를 이렇게 걷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시가 할 일은 그 이제 최종적으로 이 철책을 걷어내는 거는 국방부에서 이제 잠정적으로 결론은 났고요. 그래서 대체 시설을 하게 됩니다. 이 대체 시설은 이제 군 감시 대체 철조망에 대한 대체 시설은 국방부가 추진하는 걸로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있는 철책을 제거하고 그 철책 안에 있는
이제 토지를 사용하는 부분 또 그 유수지를 사용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 국방부의 지금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서할지 국비로 이것까지 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국가에서는 이제 군 대체 시설은 군이 하고 그 이쪽에는 이제 땅을 나중에 지자체가 쓸 거니까 철책 제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중앙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국가 방침에 따를 것이고 그 철책이 제거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지역을 활용할 것이냐 또 철책을 전체를 제거할 것이냐 부분 부분 필요 구간을 남기면서 정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이 철책 제거와 관련된 그 존치 구간 또 철거 구간 그 철거 후에 활용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발주시켜서 철책이 제거되면 바로 우리가 활용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제 시청사가 상당히 이제 좁습니다. 이번에도 또 뭐 금년에도 93명을 지금 채용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 금년까지 해서 지금 신규 직원을 저희가 약 30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00명 정도가 사실상 300명의 한 80%는 시 본청에 발령받았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읍면동 숫자가 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산동이 늘기는 합니다만 기존의 신규자들이 발령받은 거는 대다수가 시 본청에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 본청이 지금 완전 이제 사무실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없고 또 주민들, 시민들 이용하실 공간도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사 이제 확충 계획을 계속 고민해 왔었는데 그 최종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이제 그 사후 공설운동장 플러스 사후 광장 이 부지를 그 복합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합 개발을 하면서 그쪽으로 청사 기능의 일부를 지금 본청의 기능 중에 주로 이제 민원과 관련되는 부서를 그쪽으로 이제 청사를 증축해서 내려보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그 우리 사후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같이 합쳐서 김포 도시공사가 사업 전체를 이렇게 뭐 그 가장 그 비근한 예가 우리 이제 고촌읍 행정복합청사 하듯이 거기에 이제 신곡 7지구 안에 이렇게 복합청사가 들어가듯이 요 사후 그 공설운동장 복합개발 사업 속에 청사 부지를 일부 넣어서 같이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맞춰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산동 청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9월 23일 날 마산동이 개청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임시청사는 지금 민간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산역 사거리에 그 일반 상가 건물 두 개 층을 임차를 해서 저희가 이제 임시청사는 다 꾸며놨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인원 배치만 되면 바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사는 거기서 한 500m 이상 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마산역 사거리에서 그쪽에다가 마산동 청사는 2021년 말까지 그 신축을 할 거고요. 현재 그 설계가 발주돼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진읍 행정복합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통진 지금 업사무소인데요. 통진읍 행정복지센터가 예전 이제 통진 면 시절에 이제 그 통진 구시가지 안에 들어 있었는데 여러 하여튼 그 경로를 거쳐서 통진 택지지구로 가는 쪽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진 택지개발지구 내에 저희가 부지는 이미 마련을 했고요. 택지지구 내에. 그래서 요 부분도 지금 설계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설계가 진행되면은 2022년 상반기 안에는 통진도 이제 복합청사로 이렇게 신축이 될 거고요. 참고로 이 통진읍 행정복합청사 내에는 북부권 쪽 보건소가 같이 증설이 될 겁니다. 신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은 이번에 북부보건과를 만들어서 북부보건과는 지금 이제 일반 개인 건물로 우선 들어가서 업무 시작을 하고요.
요 청사가 지어지면 저희가 이제 이건 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은 이제 제2보건소 개념의 북부보건소로 승격을 시켜서 이쪽에서 보건소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끝에 있는 민원콜센터 관련해서 간단히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가 이제 작년 12월 3일 날 저희가 이제 개소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일 한 658건 정도 이제 그 전화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초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지금 안정화가 돼서 상담원이 직접 민원 전화를 처리하는 비율이 지금 6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시청에 전화를 걸은 민원의 60%는 일단 전화 민원의 60%는 콜센터가 지금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약 40%는 이제 전화가 우리 시청으로 연결이 되는 그래서 시청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뭐 거기서 다 했으면 좋지만 다 하기는 쉽지 않고요. 저희가 그래도 60%까지 왔으면 지금 상당히 단순 민원급은 그쪽에서 전화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비율을 그 콜센터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그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 민원 콜센터를 초기에 그 구축을 한 거는 우리 정보통신부서에서 이제 구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정보통신 쪽에서 이제 우리 민원여권과 쪽으로 기능을 옮겨서 앞으로 콜센터 기능은 민원을 총괄하는 민원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